너희는 이제라도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기회가 조금 남았다.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도 안 하니까 매를 때리는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금식을 하라. 울며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세상 것 다 끊고 하나님께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당시 회개한다고 배옷을 입고 막 짓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겉이지 속을 찍어 속. 그러니까 통해 마음을 짓는 것은 애통 통해 자복.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 않는다. 그래서 아주 아주 이게 통해한 거예요. 이게 통성기 들어오셔야 돼. 통성기 주여주여가 내 마음을 통한 거. 통성기 내 마음, 가슴으로 가슴으로. 목으로 기도하지 말고 가슴으로 기도하라. 목으로 기도하면 목이 세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배로. 배로 기도하면 능력이 맞아. 그래서, 마음을 찢고, 찢고 온다라.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게 다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내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재앙을 내려가다가도 매를 때리려가도 금식을 회개하면 안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내 마음 결정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안 나오고 나오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고 안 받고는 내 알아서 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순서가 기도한 대로 네가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나 것이고 안 뿌리면 안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매했어요. 하기에 매했어요. 혹시 마음 같아서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제 그 다음에 복을 그 다음에 내린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냐. 소제 전제를 못 드리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릴 곡식도 없어.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이제 다시 풍성한 곡식을 주실지 모르겠느냐. 아직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의를 쓰지 마라. 거룩한 금식 우리가 10월 3, 4, 5 이렇게 정했잖아요. 금식을 그리고 나팔을 불어 막 모아라. 금식은 나오고 외치고 전단지 나눠주고 성의를 거룩한 성의를 소집하라.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소집하거든요. 지금 딱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그냥 목금토 날짜로 정한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날이라고. 그리고 백성을 모아 그러하게 하되 장로들 모으고 어린아이 젖먹는 자를 모으고 우리 초등학생도 데리고 나오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를 많이 금식했으면 아주 적어도 좋은 거 없지만 이제 10월 3일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니까 가자 같이 하자. 이 아이가 금식만 했다면요 엄청난 영이 열리고 일평생 기억이 남아버려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어린아이도 나오라. 신랑을 방에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 나오고 그 당시 신랑 신부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게 만들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같이 한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지금 한방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이 낭실과 제단 사이는 이제 중보 입장이에요. 거리가 백성들이 그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주의 종들이 지금 해야 될 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 이방의 하나님 이렇게 어디 있느냐 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 고통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최종히 기도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18절 한번 다시 읽고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계실 것이라. 그때라는 것은 이제 금식하면 그때랑 연결된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주고 뭐 20절 북쪽 군대를 떠나게 만들고 쭉 21절 땅이여 두려워하고 기뻐하라며 즐거워하시다. 여호와께 큰일 행하셨습니다. 큰일 행하셨다. 금식이가 공대비 큰일 행하셨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 애정과 있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비 늦은비 와야 곡식을 맺듯이 오늘도 성령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른비 마지막 때 늦은비로도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령도 주고 물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말해요. 물질의 복을. 그래서 24절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고 회복해야겠다.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연결해 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면에게 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고 예, 그때에 그 후에 예, 지금 금식을 회개하고 나면 그 나중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성령도 보여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본문 그대로 보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신랑을 빼앗기 때가 온다. 예수님 신랑,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니?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빼앗길 때 그때는 너희도 금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원래 한 달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한 게 좀 좋아요. 한 달 한 번 정도. 그래서 많이 못하면 하루라도 꼭 뭐 금식 기도는 가서 하면 더 좋지만은 못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금식하면 왜 좋냐? 왜 금식이 필요하냐면 영적 싸움,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수는 세 가지예요. 마귀가 제일 원수고 세상의 원수고 육신이 원수예요. 육신이 원수예요. 몸이 타락하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몸은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이 좋아야 돼. 몸이 타락하면 육신의 소욕을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좋지만 육신은 안 좋다 이 말.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일어나 이게.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아무 정 일생의 자랑이 죽을 때까지 속에서 안 죽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움직여. 그러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 버리면 세상이 마귀고 결국 육신은 마귀 생겨버리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면 육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 죄, 내 안에 죄를.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이 계속 먼지가 들어와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다 이런 것들 죄가 들어와요. 그럼 내 속에 쌓여. 그러면 이곳이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럽기 때문에 마귀가 온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야 냄새 나니까 파리가 오고 주식기가 오거든요. 깨끗한데 주새끼 안 옵니다. 내 안에 깨끗해 버리면 주새끼가 안 와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냄새 풍기니까 그것들이 오죠. 혈기 내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 밥을 준 거예요, 밥을. 마귀를 굶겨버려야 되거든요. 마귀를 굶겨버리면 아무 힘 없어요. 절대 마귀 귀신 역사 못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주니까 그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원칙이. 우리는 때부터 문제가 있어.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물론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은 뚝딱 안 해줘요. 네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영의 사람 되면 이것은 자연히 네가 이겨버린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영권으로 쫓아라, 이 말이에요. 내 영은 약한 데다가 맨날
도둑놈이 온다고 경찰을 계속 부르고 경찰이 가보면 또 가보면 돼. 네가 무장해. 네가 권총하고 싸부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이야. 금식을 하게끔 때로는 어려움도 주어요. 오직 있으면 만나고 싶으니까 어려움이 주어서라도 고난이 있어야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렇게도 우리 하나 금식이나 철야나 뭐 하여튼 많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셔. 그리 하나님 품에 또 안기거든. 그렇게 우리 깨닫고 싶고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만나고 왜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얼마나 그것도 국가 금식이냐? 내 개인 금식도 중요한데 나라 북한 위해서 금식하네. 엄청나 좋아하시고 왜냐 우리 북한 어디가 해볼 수가 없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 돈을 준다 해도 정부에 돈 줘봐요. 이렇게 보면 전부 북한 군인들로 가버리기 때문에 민간인들 안 가요. 통로를 잘 봐야 돼. 통로를. 대부분 막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면 주민들한테 안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 그 도와주고 싶어도 어디, 그 통로가 없어. 통로가. 통로를 잘 찾으면 있긴 있는데 이제 직접 이제 그 북한 돌아다니는 사람, 캔 사람들 그건 극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줄 것은 뭡니까? 금식에 좀 여기서 포를 쏴요. 포. 막 어둠에 공기 로켓포 팍팍팍 쏴버린 거 삽신 기도니까 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잖아요. 사실. 사실. 그러면 포를 쏴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수용소에 가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 믿음을 힘을 줘. 이 포를 쏴주고 어둠을 쫓아주니까 그게 거기 살아나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니까 악한 어둠이 강하게 잡고 있는데 이걸 계속 포를 쓰면 그것이 물러나게 해서 결국은 해방되고 통일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금식인데 금식을 위한 금식,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와야 되니까 성령이 와야 이것들 이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금식성이한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공항, 비행기가 공항에 있어 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이 오시라고. 근데 성령은 절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안 옵니다. 죄의 문제는 피가 해결해요. 피. 십자가 피. 피만이 죄, 피 있는 곳에 성령이 옵니다. 반드시 순서가 피찬성 먼저, 보혈찬성 먼저, 그거 성령이 해야 돼요. 그 피로 해결해요. 피가 오면 죄를 문제 깨끗하면 마귀 떠나요. 있을 자리가 없어, 마귀가. 피가 와버리고 나면 도망가야 돼. 깨끗한데, 걸어가는데. 그들은 어둠이고, 악한 것들은 어둠이고. 근데 언어도 그래서 밝은 말을 하라는 거야, 밝은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럼 밝은 말이 빛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평 어둠의 언어로면 마귀를 오시 아이고 내 자리 말하는데 그 원망, 불평 바로 와버려요. 영적 원리가 딱 갈라져. 빛이냐 어둠이냐. 원망, 불평은 무조건 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 바로 불뱀 물어보잖아요. 불뱀. 원망, 불평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원망, 불평한 사람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 관점이. 그쪽으로 그쪽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쪽 부정적인 사람은 대화 안 해야 내가 살아야 잘 들으셔야 돼. 누구 치는가? 아,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꼭 둘이 다르더니 그렇게 됐고 그럴 수밖에 없지. 들으니까. 듣는 대로 귀, 눈, 들으면 바로. 내가 살려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자꾸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은 그 말도 맞아요. 양쪽 말이 판단을 못해. 내 마음에 들어와버린 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 분위기,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여기서 똑같은 예배 중에 말씀 먹고, 지금 이 설교 갖고 이거 들어온 사람이 영이 갈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 밥을 먹고 있는 거 영의 아기씨가 오늘도 지금. 그러구나. 절대로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원망 부패 내가 죽는 길로 딱 갈라지니까. 빛의 언어, 어둠의 언어. 어두면 바로 막이 와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편, 좌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년에 그래요.
10월 달에 밤새 철회를 시키더니 민족운동이라 그러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편 좌편 싸우면 우리나라 죽는데요. 우리에게 우편 좌편 그 얘기지 마세요. 그 단어를 쓰지 말아서 그러더라고. 그런 단어 쓰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우편이라는 것은 보수고 좌편은 진보라는 뜻인데 진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보수는 썩어. 항상 그대로 있어. 기득권층이 꽉 잡고 있어. 안 나. 부정부패의 원상은 우파들이야. 또 나는 우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진보는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바꾸는데 방법이 개혁을 혁명하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혁명 두드리고 깨고 죽이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죽여버려. 그게 혁명. 하나의 방법은 그런 혁명이 아니고 성령 받아서 바꾸라 하거든요. 아멘. 말씀만이 우리 변화주지 절대 혁명으로는 또 죽이고 맨날 죽이고 뭐 대통령이 7천만 명 죽여버렸어. 뭐 대통령이 자기 남북 아니고 죽였다니까요. 스탈린 5천만 명 죽이고 다 죽여. 무조건 북한 김정은 무조건 다 죽이죠. 막 그런 사상이 주사파라 말이야. 나는 주사파 이제 안 쓰려고 그 말을 못 알아먹구나. 그것이 무슨 얘기까지 맞아는 것을 가지고 예민해가지고 그 문제는 여기에서 아, 언어를 잘못 써서 그래. 사상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파가 아니고 예수파 있다. 예수파 교회 안에서 아, 우리 그 큰일 나네. 저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다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그런 건데 방법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구나.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마. 근데 성경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했죠. 잘한 말이 안 나와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우편에. 우편 강도 꺼놓고 좌편 강도.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단어적으로 언어가 그렇게 돼. 우리가 잘못,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 되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까지 이것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교회까지.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안 하고 싶은데 너무 그렇게 기초가 그래서 그래. 자, 다시 하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의 이 불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상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북한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금식 회개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가 정말 우리 감사한 것이 불이 떨어져야 하거든. 해답은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아멘이죠. 불기둥 오고 팍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불이 타고 광주에 불이 떨어진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져서 불탑니다. 우리 얼마나 8시, 9시만 기도 불타는지 밤새 야 하나님 우리 여기가 지금 공항이 공항 오라는 거 예수님 모셔서 임자고 살려주세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WC 종교다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매를 때 이 한국교 매를 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와가지고 교회들 다 살아나고 우리 교회 한국교 살아나고 그 뭐 광주만 살면 한국도 살고 북한도 살고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하고 있는데 그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지혜롭지 못해갖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왜 이래. 나는 정말 근데 전달이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 광주 지역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됐구나. 오늘 우리들은 정말 여러분 힘들죠? 누가 어쩌냐 그런 말도 힘들죠? 나는요 속이 타버려요.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교육자들 2시에 다 출근하고 총력을 뛰세요.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진짜로 정말 가서 빌 거예요. 그 사람 잘잘못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결과는 뭐예요? 영적으로 아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돼.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아멘이죠. 앞으로 가야 돼. 아예 저 사람은 사단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가버렸으면서 너 살려야 돼. 절대 살려야 돼. 내가 이런 설교를 진짜 못해서 문제예요 지금. 주일날 매일 이런 설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과 기초가 안 되니까 엉뚱한 말을 해버려요. 근데 원래 습관이 오랫동안 젖어있는 사람들은 착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불로 역사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나는 확신해요. 혹시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로 나는 왜? 이제 우리 교회는 폭발합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보세요. 저는 2층에 잠옷을 봤어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 제대로 갔구나. 그때 알 때가 와요. 그래서 신부들이 돌아온다고 했잖아. 나는 확신해요. 100% 확신해요. 왜? 제가 결론을 보고 봤거든요. 저는. 아니 5시간 반 기도시키더니 민족운동을 하는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10월, 작년 10월에 제 책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저는요 이 책만 읽어줬으면 시험 안 되는데 시험 든 사람 얼른 힘들겠어. 어제 괴롭겠어. 그 사람도 힘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내 책 읽으라 해도 뭐 안 좋아하는 사람 못 읽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랬을구나. 자 우리가 이번 금식을 여러분 다 나오셔요. 아멘이죠. 다 나와. 다 나와가지고 이게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밀 포도주 준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아무래도 여러분 큰돈 벌게 하다 싶단 말이죠. 진짜 아주 무슨 말 돈 얘기가 아니요. 복을 받자 이 말.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무리 노동해서 일을 해. 노동이 필요한 거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없으면요 급돈 쓰고요 달러돈 쓰고 일수돈 쓰 죽으라고 고생해. 그래도 회복입니다. 병들어 죽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도 복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은 받았어요. 사실은 진짜 이 정도면 감사한 거예요. 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도 복 받고 여러분 복된 인생 승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